네,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. 오늘도 한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이 대형마트 업계에서 최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요? 네, 요즘 뭐 물가 너무 비싸가지고 장보기 무섭다는 분들 네. 많으신데요.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 가져 나와봤습니다. 먼저 이 이마트에선 자주 사 먹는 이 계란, 우유, 김치부터 화장품, 비누 같은 일상용품까지 40개의 필수 상품을 최저가로 살수 있습니다. 매일 이 다른 대형마트나 이 쿠팡, 로켓 배송 가격을 모니터링해서 가격을 조정하고요. 오프라인, 온라인몰 모두 적용됩니다. 이렇게 하면 40개의 품목의 가격은 최저 11%에서 최대 50%까지 싼 가격에 살수 있는데요. 평균은 이 13% 정도 내려간 수준에서 판매가 됩니다. 또 오는 14일부터는 2주 간격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10개 상품을 최저가로 이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 이런 행사는 연말까지 쭉 진행되고요. 이후에도 이 물가가 꺾이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 방금 이마트만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. 다른 마트들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, 다른 마트들은 좀 어떻습니까?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는 대량 매입이나 판로 변경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입니다. 롯데마트는 지난 3월부터 물가 관리에 들어갔는데요. 특히 이 매출 상위 30% 생필품 500가지 품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매주 목요일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적절한지 따져보고 가격을 조정하거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. 홈플러스도 이 지난 1월부터 이 저렴하게 파는 품목을 늘렸는데요. 이번 달엔 이 김치, 고추장 같은 가공식품 면세 조치에 맞춰 면제세액 이상으로 이 할인에 들어갔습니다. 내일까지는 이 신선식품 등을 최대 반값으로 할인합니다. 이 편의점 업계들도 최저가 경쟁에 같이 지금 동참했다면서요? 네, 편의점에서도 이장 보는 분들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. 네. 조금 뭐 비싸도 편한 게이 편의점 매력이었다면 최근 이 고물가 속에 가격 경쟁력까지 높이는 모습입니다. 먼저 이 세븐일레븐에선 달걀과 삼겹살, 두부 같은 식자재 5종의 가격을 마트 수준으로 낮췄고요. 앞으로 이 생필품으로 이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또 이번 달한 달은 특정 카드로 5천 원 이상 구매하면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GS25는 중소업체 상품을 일반 상품보다 70~80% 싸게 판매하고 있는데요. 우선 위생 장갑과 이 키친타월 같은 공산품 6종을 도입한 뒤에 앞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CU에서는 채소를 사시면 되는데요. 마늘과 고추, 대파 등 채소 13종을 한두 개로 소분해서 팔고 있는데 업계 평균가 대비 30% 정도 저렴합니다. 요즘 뭐 편의점에선 유통기간 임박한 마감 상품을 싼 값에 팔고 있는데 이것 또한 돈 아낄 수 있는 방법이겠죠. 네, 몇년 전에도 이 대형마트들 사이에서 이렇게 최저가 경쟁 뭐 치열하게 했던 것 같은데, 이게 최저가 경쟁이라는 게 지속적일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뭐 올해 얼마나 이렇게 끌고 갔을지 모르겠지만, 당장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장바구니 물가를 좀 가볍게 줄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. 네, 그리고 재고 상품을 싸게 사주는 방법도 있다면서요. 네, 약간 뭐 흠이 있는 상품이라도 상관없다. 가격만 싸다면 요즘 지갑 여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데요. 고물가 속에 이 실속 있는 소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재고 상품 파는 한 할인 매장인데요. 대형 가전제품부터 이 가구, IT기기, 각종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. 고객들 단순 변심으로 반품했거나 모델하우스에서 전시됐던 상품들인데 멀쩡하죠. 성능엔 전혀 문제가 없고요. 살짝 흠집이 났거나 포장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정가보다 30~40%, 많게는 50% 이상 저렴합니다. 온라인 쇼핑이 반품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재고를 취급하는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. 한 이커머스 업체가 운영하는 재고 상품 기획가는 지난달 매출이 전달보다 3배가 뛸 만큼 인기입니다. 네, 오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